앞서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를 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화성 서포터즈 편파 중계를 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TV. 아이돌 같은 아이돌.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성 FC 편파 중계 방송 캐스터 차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해설위원 신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 와주시니까 저희 스튜디오 꽉 차고 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아주 부부 같아요. 네. 커플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화성에서 온 아까 TV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 화성에서 온 TV를 만든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중계할 때 처음 하는 말이 화성에서 화성인의 축제, 화성인의 놀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말처럼 화성시 시민들과 화성 FC의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 방송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이 방송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올 시즌 3월 29일 첫 홈경기 김포 시민축구단과의 그 3라운드부터 그렇죠. 첫 경기가 김포랑 예.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화성 종합운동장에서 네 첫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 서로 이렇게 딱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전혀 이성적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외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제 첫째 맞이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도 친누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단 서로 이제 남녀를 보지 않았군요. 네. 예. 자,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달랑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호흡은 좀 맞는 것 같아요? 10년을 같이 한 것 마냥. 네. 두 번 했는데요? 네. 네. 제가 캐스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네. 전문적 용어나 이런 게 서툴러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눈치 빠른 또 신 해설님께서 또 아, 좀 모자란다 싶으면 바로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화성 시민 팬분들께서 같이 응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화성시에 저런 방송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더 열기가 뜨겁게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먹을 거나 음료도 주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죠? 그렇죠. 네. 저희가 다 싸갑니다. 싸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자리 잡으면 네. 아마 팬들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네,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네. 안티팬도 환영합니다. 네. 네, 화성이 또 요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만의 이렇게 뭐 중계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있다면 우선은 네. 편파 중계 방송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저희 편을 들어서 네. 이렇게 중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내 남동생이 뛰고 있다. 남동생이 뛰고 있다. 우리 가족이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팔의 안으로 구우니까 네. 그냥 저절로 아 저건 아니죠.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저건 해도 되죠? 이렇게 네. 되는 게 노하우가 아닌가. 네. 그 좋아하는 선수, 네. 어떤 선수 좋아해요? 가장? 저는, 다 좋지만. 네, 저는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명근 선수. 훈치가 너무 좋고 거미손 같아요. 거미손. 네. 네, 막는 거 보면 너무 막 슬라이딩도 너무 잘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축구에서 골키퍼가 또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 또 신해설은? 네. 저는 전보은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전보은 선수? 네. 예. 저랑 동갑이면서도 외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미남이에요. 네, 그 친구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아, 그래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화성만의 좀 매력 이런 거 좀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성팀의 매력. 네. 일단은 뭐 김종보 감독님이 계시고. 네, 네. 김종보 감독님 너무, 너무 착하시고요. 예, 저희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실 정도로 홍품이 너무 좋으시고. 또 이제 선수들이 또 너무 잘생겼어요. 네. 그래요? 여자 캐스터라. 네.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외모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화성, 제가 또 화성 FC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른 팀보다도 외모적으로 출중한 것 같은. 그래요? 네. 거기 저기 좀 사심이 조금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요. 우리 선수 얼굴에 흠 안 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신해설위원은? 화성이 지난 시즌에 네. 최다 득점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화끈한 공격력으로 매력적인 축구를 해서 네, 그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앞으로 어떤 방송 만들고 싶으신지. 지금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들 자체로 제작하는 방송인데요. 현재는 이제 5~6명이서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서포터즈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더 이제 중계를 잘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고요. 앞으로는 중계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컨텐츠들도 만들 수 있도록 네.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아. 아. 자, 앞으로 화성만큼이나 저희 스포츠 챌린저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더 멋진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포츠 챌린저스와 함께 소통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스마트폰에 블루라는 어플 설치해 주시고요, 축구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면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청자 참여 문자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저도 축구곳만 보면 뛰고 싶어요. 챌린저스 우리 지역 축구 소식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축구인들 인터뷰 많이 해주세요 라고 꼬무시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자, FA 3라운드 챌린저스 팀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힙합 전사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찬 경기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챌린저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